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통 풍수지리를 행하는 광명 박용태입니다. 지난 시간은 부동산 매물 중 사고자 하는 물건이 명당 길지인지 흉당 흉지인지 여부를 본 대동학 정통 풍수지리 학회에서 감정비 없이 무료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전원주택, 공장 몇 자리 납골며 용도로 매수하려는 물건이 혈있는 명당인지 수맥, 살기, 사렬, 사혈이 있는 흉당인지 계약하기 전에 풍수지리 감정을 무료로 행함은 혈있는 명당 길지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나 살기, 사렬, 사렬이 있는 흉당 흉지에서 바라는 악영향을 무조건 면하거나 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당인지 흉당인지 여부만은 본 학회에서 감정비 없이 무료로 행한다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많은 정치인들이 과거 대선, 총선을 앞두고 이장한 일들이 많았었죠. 과연 이장하면 대선, 총선에 당선되어 성공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람 저마다 세 가지 복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타고난 복, 조상의 음덕으로 주시는 복, 혈있는 명당에서 받는 복 중에서 대선, 총선에 혈있는 명당 복에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혈마다 크기, 등급, 생로병사 등 모두 다르며 오행의 성질과 등급이 각기 다르기에 혈의 발복 내용과 성장 시기에 따라 발복 시기 등 수많은 혈마다 제각기 다른데요. 그 중에서 금혈의 경우 부 또는 귀, 부귀가 바라는 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혈, 학자가 나오는 자리, 목혈, 성직자가 나오는 자리 등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금혈 중에서도 부, 부자가 되는 혈은 귀한 자리, 대선이나 총선에 당선되는 자리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따라서 오행 금의 자리를 할지라도 귀한 자리에 오르는 그 기운이 바라는 자리에 금혈 자리에 그 조상을 모셔야 되는 것이고요. 금혈의 귀한 복이 바라는 혈을 찾아 정혈했다면 각각의 혈마다 발복 시기가 특시발복 3년, 30년, 300년 각각 다르기에 혈의 발복 시기를 확인하여 몇자리를 정해야 합니다. 몇자리를 정했다면 지면에 땅속 깊이에 혈중심, 혈심이라고 합니다. 혈심 중앙에 정확히 안장하여야 발복 시기에 맞게 제대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혈심, 혈의 중심 깊이를 구하는 방식엔 이등변 삼각형이나 정삼각형, 그리고 탄젠트 등을 대입하는 등 지하 깊이에 있는 혈의 중심 길이를 정하고 혈심이 예를 들어서 84cm이면 적어도 120cm를 유지하기 위해서 36cm를 보토 해야만 되고 이 보토를 하려면 사전에 작업량을 충분히 계획하여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면에서 보토를 한 다음 봉분 솥뚜껑 역할을 하는 길을 담아둘 수 있도록 그 크기를 혈의 크기에 맞춰서 정해야 이 기운이 제대로 발하여 발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보토, 혈중심, 봉분
여러 이치를 정확하게 대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혀를 병들게 하거나 죽게 할 뿐, 대선 총선은 물론 기타 목적으로 발복을 원했다면 이러한 이치들을 적용하지 않으면 혀를 찾았다 하여도 헛수고가 될 뿐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보토하는 법은 꼭 행해야만 발복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통 풍수지리 시조라 일컫는 도성국사, 중시조라 일컫는 무학대사가 행하신 이의 이법으로 도성국사는 고려를 새 왕조로 만들었고, 그리고 무학대사는 조선을 새 왕조로 만드는 데 있어 그 풍수지리학이 역할을 한 것입니다. 천년 고찰을 보면 혈자리 중심의 높이를 정확히 활용하였는데, 이 또한 두 선사가 정확히 적용을 하였습니다. 혈 있는 명당에서 받은 복에는 맷자리일 경우 발복으로의 복이 있지만, 산 사람이 머무는 주택, 전원주택, 아파트, 사무실, 공장, 본사, 사옥 등 혈이 있는 명당에서 혈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그 복이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